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오늘은 보너스로 삼성전자를 한번 설명합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차트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3월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를 설명하면서 여기다 D, E, F라는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그래서 8만원, 8만 5천원, 9만원입니다. 여기가. D, E, F의 목표치가. 그래서 중기 목표치 D, E, F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3월 달에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거의 F 근처까지 왔죠. 9만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릴 게 뭐냐면, 야, 이거 주봉모듈이 돌파한 거 아니야. 돌파했다가 눌림목 자리니까 이건 매수 자리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매수 자리부터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7만 5천 원 자리 분쳐 이 정도만 매수했어도 벌써 9만 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3월 당시에 일봉 차트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박스권의 논리에서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한 7만 6천 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때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상단 돌파했다. 라는 일봉 자리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목표치는 ABC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다. 단기적으로라도. 이게 ABC가 얼마냐면 7만 7천 원, 7만 8천 원, 8만 원입니다. 8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다 했는데 단기적으로 벌써 올라갔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4월 달 당시의 차트입니다. 이때 삼성전자 1분기 매출이 70조 복귀가 유력하다.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HBM 납품 논란이 불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 삼성 랜드플래시 품기 때문에 가격이 25% 인상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지금 앞으로 이제 랜드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올리면서 삼성전자는 진짜 물만난 고기입니다. 물만난 고기.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을 때 배에 노를 져야 되겠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봤던 자리가 여긴데 이 자리에서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여기 차트상으로는 한 8만 원 정도 왔는 8만 5천 원 정도 왔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조정 거쳤다가 올라와서 8만 8천 원 근처에 오늘 7월 현재 차트입니다. 8만 8천 원 근처까지 왔죠. 9만 전자는 뭐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안 나온 게 HBM 그 테스트된 게 이제 아직 엔비디아로부터 소식이 없어요. 이게 깜깜한 소식이에요. 이것까지 나온다면 기폭제가 될 텐데 당장 9만 5천 원과 돌파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게 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거고요. 그래도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추세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할 때 매수했던 분들은 겁낼 필요도 없고 갖고 가실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트에서 제가 분석해드린 게 9만전자였잖아요. 네. F 자리에 있었던 그 목표치가 9만전자였잖아요. 이제 목표치 수정을 좀 해드려야죠. 10만전자까지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열 받았어요. 열 받아서 지금 열심히 그냥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안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적 좋고 거기다가 D램 가격 상승하고 그럼 더 실적이 좋아질 거고 여기에 HBM 얘기만 나오면 그런 다음에 그 위에도 뭐 유리기판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또한 삼성전자에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리까지 떨어지고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추세적인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미인주를 계속 원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팔방미인이 되겠습니다. 14번째 시간으로 팔방미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죠. 사실 이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그것으로서 수익도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APR이라고. 이 나이가 좀 젊어진다. 예뻐진다. 외모의 기준이 바꾼다. 뭐 이런 개념들을 슬로건을 걸고서 지금 이런 부스터 프로라든가 뭐 더마라든가 아이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네. 이 사실은 화장품 회사라고도 봐도 되고 미용 회사라고도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사업으로 움직이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브랜드의
뷰티 쪽이 있고 패션 쪽이 있고 엔터테인먼트 쪽인데 확실히 이쪽이 강하죠. 이 패션이나 엔터테인먼트는 조금 아직 뒤늦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요 제품들의 내용들인데 요런 거 저 우리 다이어트 이렇게 마시는 차 같은 거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러면은 다이어트 되면 좋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기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건강식품 또 다이어트식품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회사들이 이렇게 메디큐브라든가 메디큐브 AGR이라든가 그다음에 포멘트 같은 회사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딸리지 않는 퀘션마크가 붙지 않는 그런 종목이에요. APR의 성장을 보면 계속 자기네 슬로건도 이렇게 걸어둡니다. APR의 성장은 오늘도 계속된다. 지금 이제 이 매출을 한번 보시면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300억대, 1000억대, 2000억대, 2500, 4000억, 이제는 23년에 5200억이 됩니다. 이런 가파른 이 수직 상승을 보여주는 성장을 해주는 회사가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연 매출이 이렇게 됐지만 누적 가입자 수가 5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파워를 자랑하는 제품들을 갖다 내놓고 있습니다. 자, 재무구조를 한번 볼게요. 재무구조를 보면 매출이 2500억, 3900억, 5200억, 7000억 계속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대에 있던 것이 이게 1450억, 무려 4년 만에 10배 튀기의 그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또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종목의 발행 주식이 760만 주라는 거예요. 760만 주. 많지 않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자본 유보율도 좋고요. 7,400% 새로 신규 상장되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재무구조 자체도 우량하다는 거죠. 근데 주봉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추천했을 때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4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한 60에서 70% 정도의 수익률을 봤어요. 단기에.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봤는데 여기서 꺾어져 내려왔어요. 옳았구나. 또다시 기회가 온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여기가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여기까지 한 70%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다 그랬죠? 지금 다시 떨어지면서 우상향의 성장을 하는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다? 웬떡이니? 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야죠.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만 잘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준다면 다시 이 자리 있죠. 40만원까지도 또 볼 수 있는 개념이 돼요. 또 수익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아마 이 자리를 해치지 않고 매수가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사이에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사이가 25만원과 30만원 사이거든요. 자, 그래서 매매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정 매수가가 시초가에서 28만원 사이 1차 추가 하락하면 25만원 사이까지 줍줍합니다. 이건 줍줍해놓으면 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표치가 32만 5천원, 2차 목표치는 35만원과 4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종가상 손절가입니다. 이건 손절가는 23만 5천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 오늘도 좋은 종목 진단해 주시고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